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을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이제 국제 정의 관련된 문제죠. 갑 보면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은 도덕적 의무이다. 국가는 세계시민법에 따라 세계시민법 보자마자 냄새가 나지. 누구의 냄새? 칸트 선생님의 냄새가 납니다.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세계시민법의 이념은 공적인 인권과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환대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웰컴 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을. 국제정치에서 평화의 유지는 세력균형을 통해 가능하다. 세력균형 보자마자 이걸 뭐 현실주의 입장이죠. 모겐소라는 아저씨 얘기인데, 현실주의. 자,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그래서 평화 상태에서도 폭력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가봅니다. 1번. 국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테러리스트야.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을 우리가 호의적으로 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외국 방문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호의적으로 해야 되지만, 평화적으로 굴지 않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지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제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죠. 자, 2번. 국가 간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 지금 뭐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적대행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3번. 국제정치에서 개별 국가의 권력욕은 자, 국제정치든 국내 정치든 다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이제 다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국가들의 권력욕은 갈등의 원인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이다 이러는데 현실주의에서 세력 균형이 평화 유지 수단 맞습니다만 그것은 국제법에 근거한 게 아니죠. 현실주의에서는 국제법 같은 것은 어떤 국제법 같은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힘이 중요한 것이지. 이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이런 건 의미 없다. 그래서 국제법에 근거한 게 아니죠. 이게 틀렸고요. 5번. 국제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칸트가 말하는 평화연맹, 국제연맹, 그게 주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현실주의에서 국제연맹 그런 거 있어봤자 별 영향력 없다. 당연히 주권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현실주의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둘의 공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